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종이접기를 해볼 거예요. 종이접기 보이시죠? 같이 종이를 가지고 페이퍼 에어플레인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이죠? 렉탱글. 렉탱글을 먼저 네모접기를 해주겠습니다. 네모접기, square, 네모접기. 가운데를 향해서 한번 접어주세요. fold using your center. 네모 접기를 했습니다. Square. 그 다음에 벌려주세요. 펼쳐주세요. Open it. 됐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Folding 세모 접기. Triangle. Make triangle. Center. Triangle. 트라이앵글, 투 트라이앵글, 투 트라이앵글. 가운데를 접어주셔야 되는데요. 얼마만큼 접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골드피쉬를 가지고 왔어요. 자, 골드피쉬 놓으니까 딱 이 정도 골드피쉬 한 마리가 앉을 자리가 됐어요. Using your goldfish and this part. 자, 접어주세요. 이 정도까지. 입을 딱 맞추고 다시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This iron. 눌러주세요. 다림질했지요? 자, 이만큼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골드피쉬 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Make a triangle. Make a triangle using the center line. 됐죠? Two triangle using this center line. 가운데 선. 자, 우리 선이 뽀뽀를 했어요. 그런데 헤어지지 말자고 잘 묶어주고 싶어요. 여기를 hold. hold 해줘야 되죠? 자, 이 triangle을, 조그만 triangle, very small triangle, fold it. upside. 됐죠? 그런 다음에 One more time, make a triangle using this center line. 한 번 더 가운데 중심선을 향해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접었죠? 항상 오른쪽을 하면 왼쪽도 같이 접어주는 거예요. Right side, left side, same shape. 트라이앵글 접으니까 비행기처럼 모양이 나왔지요? 자, 이게 거의 끝났는데 이걸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비행기가 완성됐지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같이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종이 비행기인데 종이 비행기는 자, 한번 만들어서 날려보시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종이 비행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날려볼까요?